창업할 사람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 가까이 네. 또 라이브 카페 같은 데서 주방장을 했었어요. 가게를 또 열어? 고기와 뼈가 적절하게 들어간 국물이 있어요. 국물이야. 자주 갈게요. 예, 자주 오십시오. 예, 그 진짜 가오픈이에요. 손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본격적인 거예요? 어, 진짜 본격적이에요. 아, 이게 아본주의 식당은 한 지붕 두 식당 시스템의 팝업 레스토랑입니다. 네네. 어느 쪽이 승자가 되는지는 주문 수에 따라서 네, 확연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빠, 지금쯤 음식이 나갔어야지. 아, 강도 너무 오래 걸려요. 고객이 지쳐요, 고객이. 간이 두세 번 갔다는 얘기는 벌써 짜진다는 얘기예요. 아, 미치겠네. 재준 씨가 웃음기가 쫙 빠진 건 오늘 처음 봤어요. 완전 없어요, 완전 없어요. 그래도 경험이 있기 번. 때문에. 네. 아, 진짜요? 너무 시원해. 아이고. 맛있게 드셔주시는 손님이 가장 힘이 되죠. 저녁 장사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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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5분 남았어. 와, 빨리. 야, 진짜로 빨리 해야 돼. 그거는 6개 끝. 예. 오! 나 스매. 아이고, 왜 이래? 왜 이렇게 안 튀겨지냐? 온도가 낮은가? 오빠 두부 아직 안 볶았어? 당근도 볶아야 되잖아. 오빠 고기도 부족해. 와, 누군가 막 들이닥칠 것 같고 막 이 고요함이 너무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야, 이 고요함. 영업하시는 거예요? 어, 어서 오세요. 영업하시는 거예요? 어, 어서 오세요. 아, 어서 오세요. 네, 영업합니다. 영업합니다. 어, 어서 오세요. 야, 은영아. 어서 오세요. 야, 자, 은영아. 야. 어, 자, 빨리. 어서 오세요. 빨리. 몇 분이세요? 어, 빨리 뛰어. 어. 두 분이세요? 편하신데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편하신데 앉으셔도 됩니다. 자, 저희 메뉴 뭔지 알고 들어오셨어요? 아니요, 밖에 없었는데. 아,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어? 딱 보니까 쭈꾸미 먹고 싶구나! 쭈꾸미 먹고 싶구나! 어,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셨는데? 봉골레 떡볶이. 봉골레 떡볶이? 아, 그래? 아, 근데 떡볶이가 네.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똑같은 건데 봉골레 우동이 좀 더 네. 빨리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봉골레 우동. 그, 어, 맛은 똑같아요. 봉골레 우동으로 갈래요. 봉골레 우동 하나요? 봉골레 우동이요? 네. 예. 자, 묶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사장님 오셨어요! 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예, 사장님! 사장님! 아니.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사장님 오셨어요! 사장님! 예, 사장님! 사장님! 어머, 세상에! 아니, 저승사자 안 나오셨네. 진짜. 시식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걸로는 사실 장사하시면 안 돼요. 망해요. 7, 8천 원 받아도 욕먹어요. 어, 문어들이 좀 오버쿡 됐어요. 질겨요. 아, 질겨요. 아, 그쵸. 고기와 뼈가 적절하게 들어간 국물이 있어요. 씹으면서 중간쯤 은은한 사골 향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아유, 또. 아니, 근데. 네, 오늘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오늘 가오픈 시식하러 오라는데. 근데 오늘도 냉정하게 말씀하실 거죠?
아, 냉정해야죠. 그렇죠. 예,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예. 먼저 앉으세요.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분이세요? 네 분. 어, 네 분이시면 여기 안내해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야야, 야 몰아친다 몰아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제가 저 가르쳐준 이거 네. 비빔밥도 먹어보고 네. 저희 식당이나 비교해서 냉장고 평가해서 네. 또 모자란 부분 있으면 또 네. 지적해드리고. 인내해 주세요. 네. 이걸로 드세요. 네. 강 셰프님 20첩 증발하나요? 네. 어 쭈꾸미는요? 쭈꾸미 기다려 기다려. 네, 기다려요? 이쪽 분들은 조금 드실 것 저희,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메뉴가 약간 쭈꾸미, 갑오징어, 삼겹살, 볶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저희 1,000원 추가하시면 연포탕까지 드리는 오. 세트가 있어서. 네 분이 어, 술은 안 파는 거죠? 술이요? 저희가 오늘 가오픈이라서 아직 술은 네, 네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그냥 몰래 갖다 드릴까요? 몰래 그렇죠. 이 세트의 사이드로 뭐 하나 시킬까요? 어,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20첩 쟁반하고 네. 이렇게 주시겠어요? 네, 요거 2인, 쭈꾸미 2인이랑 네. 그리고 20첩 쟁반 하나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쭈꾸미 연포탕 세트 2인. 네. 네. 그거랑 20첩 쟁반도 하나 있어요, 아, 여기. 네. 네. 육회를 먼저 묻힐까? 육회? 어, 이게 먼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우동 저기부터 끓여놔. 어, 오케이. 너무 푸짐하게 담았나 봐. 와우. 와우. 너무 푸짐하게 담았나 봐. 와우. 야, 너 지금 너 어쩌려고 그래? 미안해, 미안해. 야, 지현아. 내가 좀 손이 커. 지현아, 저거, 우리 재료 없어. 저거 4만 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손이 좀 커. 지현아, 너 그거. 어. 아니, 또 오빠한테 비법도 전수하셨다 하니.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음식 나왔습니다. 앞접시 갖다 드릴게요. 네. 앞접시. 네, 바, 오빠 밥 한 번 더 해주세요. 저기요. 네. 근데 여기 비빔밥 어 고추장 음식은 이렇게 비벼먹는 거예요. 오 고추. 어 고추장 음식은 이렇게 비벼먹는 거예요. 오 고추장 잠시만요. 아 고추장 고추. 고추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고추장 안 냈어? 어 나 안 냈어. 사장님 죄송합니다. 여기 소스가 좀 늦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괜찮으세요? 제가 얘기 좀 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얘기 좀 해드려도 될까요? 아까 밥을 먹다가 네. 이렇게 적었어요. 적었는데 20가지 1첩 비빔밥이죠? 밥을 먹는 동안 정체성이 없다. 이게 비빔밥이냐? 덮밥이냐? 뭐야 이게? 뭐야 이게?